현재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의 준비하겠습니다. 64강. 1세트는 역전을 했고 2세트는 강동구 선수가 초반부터 앞서갔거든요. 그렇죠. 상반된 세트를 보냈고 하지만 세트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2대 0. 3세트 초고 공격합니다. 직접 쓰리 쿠션으로 네. 성공.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의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직접 강하게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전달했죠. 1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당점을 주고 아 이게 단 쿠션을 먼저 맞았네요. 강동 선수는 지금 키스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살짝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단 쿠션에 먼저 맞고 말았죠. 너무 힘을 줬네요. 이번에도 초구 성공하고 연결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횡단 갑니다. 아 이번에는 성공. 야 이것도 조마조마했습니다. 2세트 때 이렇게 밑으로 빠졌던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분리각이 커지면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진행했고 여기서 지나갔다가 맞게 되는 형태. 이번엔 잘 만났네요. 득점이 됐고 대회전으로 갑니다. 코너를 돌았고요. 됐습니다. 네. 득점 성공. 살짝 인사를 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마치 살짝 안 맞을 뻔했던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앞에서 맞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코너 윅이 재빠르게 돌아버리면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어서 김현우 선수가 살짝은 인사를 했습니다. 빠른 빠른데요.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빨간 공과 다시 부딪히네요. 키스에 막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굉장히 빠른 임팩트로 쿠션을 맞을 때마다 점점점 더 짧아지게끔 만드는 형태를 시도했는데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3세트 김현우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4세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김현우 선수의 3세트. 원뱅크로 갑니다. 아 이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넘어가네요.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려운 원뱅크 샷이었습니다. 굉장히 얇게 맞아야 나올 수 있었던 공인데 강동 선수의 원뱅크 자신감이 굉장히 대단하네요. 두껍게 맞고 분리각이 커졌습니다. 오늘 뱅크샷이 좋거든요. 뒤돌리기로 득점. 막혔어요. 이게 앞에서 길게 진행이 되면서 뒤쪽 5 쿠션도 한번 노려볼 법 했는데 가는 길에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3 쿠션으로 직접 라인을 설계한 건 맞지만 뒤쪽에서의 확률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쉽네요.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횡단으로 내려갑니다. 들어가네요. 아, 대단합니다. 야, 확실히 다른 느낌의 횡단입니다. 야, 이번 횡단도 참 재밌는 횡단이죠. 1목적구가 2목적구보다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리각을 만들면서 한참 위로 보내줬고요. 그 위에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 역회전으로 밀림이 많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멋진 횡단이었습니다. 강동우 선수는 일단 공격을 해도 멋있는 공격 위주로 하는군요. 아,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갑니다. 정확하네요. 또 저런 모습에 강동우 선수들의 팬들이 또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른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2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다시 한번 빨간 공의 왼쪽을 치면서 횡단 샷으로 준비합니다. 횡단 샷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연속 3득점. 공이 계속 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네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빨간 공을 치기에는 조금 부담됩니다. 투뱅크 샷을 치거나 뭐 앞돌리기를 끌어쳐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반대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왼손으로 앞돌리기로 갑니다. 당연히 코너 돌면 정확해지죠. 좋습니다. 성공. 자, 뭐 3세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손 공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죠. 치고 나서 브릿지도 좀 빨리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공의 진로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예. 제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훈 선수는 이제 8강에서 스롱피아비 선수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고 또 남자 선수들의 경기를 이렇게 봄으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살짝 빠졌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3쿠션 직접 겨냥했던 공격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얇게 맞고 꺾임의 양이 적었습니다. 김현우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아, 이게 흰 공을 겨냥한 투뱅크 샷이었었군요. 그렇죠. 그러나 흰 공이 맞지 않고 빨간 공이 맞으면서 뱅크샷 실패. 흰 공의 밑에 공간을 먼저 겨냥했던 투뱅크 샷이었는데 살짝의 간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 키스 위험했습니다만 들어가는군요. 가까스로 키스가 또 빠지고 내공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빠졌습니다만 강동훈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뭐 저렇게 설계를 한 거죠. 예. 결국에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빠지는 두께로 설계를 한 거고 지금처럼 회전량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동 진로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6대2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 파고 들어가겠네요. 전력이 많이 있어야 장쿠션 한 번 더 맞고 네. 들어갑니다. 성공.
예리한 옆돌리기를 보여주고 있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일목적구를 살짝은 두툼한 두께를 쓰면서 회전력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두께를 사용했고요.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뱅크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것도 좀 끌렸는데 넘어갑니다. 원뱅크샷. 이번 3세트에서는 뱅크샷 두 번 실패합니다.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는 느낌이 있죠. 본인이 원했던 두께보다는 계속해서 두껍게 맞으면서 원뱅크가 실패로 치자마자 고개를 바로 돌려버렸죠. 옆돌기 들어갑니다. 득점이 나오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1세트와 2세트 그리고 3세트는 아직 초반이지만 김현우 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마 1세트 앞서다가 뒤집어진 게 계속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코너 부분 돌아갔고 회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득점의 확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1세트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강동구 선수가 자기 기량을 찾아가면서 상당히 강해졌어요. 이거 길게 나가네요. 회전이 넘치면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또 강동 선수가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또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김현우 선수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쉬운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세트 위험하게 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직접 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다시 한번 또 넣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지금 더 두껍게 맞으면서 끌림이 많아졌었던 실수를 했었던 강동 선수입니다. 1세트에 2개, 2세트에 3개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는 강동궁 원뱅크 넣어치기. 이번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네요. 아까 한번 실수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늘 비슷한 실수를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두꺼웠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잘 밀고 들어갔네요. 보조브릿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노란 볼을 비껴치기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불편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비껴치기. 비껴치기 성공. 좋습니다. 보조브릿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합니다. 저것도 연습해야 되죠? 실제로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 스트로크를 하는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강동 선수가 오른손으로 잡은 형태로 큐를 저렇게 잡는 것이 조금 더 움직임에 편함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조브릿지 연습도 해야 되고 낯설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살짝 옆돌리기로 갑니다. 짧아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빨려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5점을 터뜨리면서 12점. 김현우 선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강동궁 선수의 3세트입니다. 각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듯합니다. 득점.
확실하게 꽂아놓고 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1세트만 흔들렸지 그 1세트를 뒤집고 난 다음에는 강동구 선수의 세트로 계속 가네요. 웬만한 선수들, 웬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1세트에 그 정도로 흔들리면 경기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강동구 선수는 참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끝이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각도를 좁혀 옵니다. 톡. 성공. 매치 포인트. 오, 그러다 보니까 14점이네요. 어느덧 벌써 매치 포인트에 도달을 했습니다. 1점 남아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되려 짧게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얇은 두께. 짧은 방향으로. 아, 마지막 궁오름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 3-0 강동궁 승리. 64강을 통과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야, 오늘 뭐 1세트에 풀어간 거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는 방법. 또 2, 3세트에 강동구 선수가 리드를 잡았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준 오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확연히 달라진 이번 시즌은 정말 강동구 선수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옆돌리기 깔끔하네요. 이렇게 3-0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산 66경기째에서 123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률이 올 시즌 너무 좋다 보니까 74%를 넘어가는군요. 팔라손 선수가 우스갯소리로 강동 선수에게 장난을 치면서 메시지를 보내서 우승 그만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승을 그만해라. 예. 그래서 강동 선수는 난 아직도 배고파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팔라손 선수가 강동 선수를 좀 자극했네요.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렇습니다. 강동 선수는 아직 배고픕니다. 더 우승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의 64강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의 홍종명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